안녕하세요, 공강연아입니다. 지금 고객님이 오셨는데 앞머리 모양이 지금 가지런하지 못하고 가운데로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모발이 많이 가늘어요. 연모가 많이 진행이 됐고 계속 연모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곱슬기도 심해져서 고객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수리도 지금 원래 이상적인 부분이 위치가 이쪽인데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 뒷머리가 바깥쪽으로 뜨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눌려 있어요. 그래서 옆모습이 밸런스가 많이 깨져서 푹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옆머리 같은 경우에는 숱 자체가 별로 없으셔가지고 경계선 이쪽으로 숱이 갑자기 많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딱 선이 그어진 것 마냥 모양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명암 조절이 필요하고, 앞머리 쪽을 교정을 해서 일자가 아니라 시스루 느낌을 바깥쪽으로 뺄 수 있게 전부 다 교정을 하고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가운데에 모이는 게 좋으시대요. 그래서 여기는 손상이 되지 않게 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옆부분이 많이 뜨기 때문에 뿌리 쪽에 약을 좀 발라서요, 다운을 시켜주고요. 구렛나루 아래쪽까지 바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렛나루 뼈 자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많이 발라서 환물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가볍게 터치만 해서 쿠션감만 해줄게요. 뒤에 가마를, 인공 가마를 만들기 위해서 교정할 건데 약을 발라서 지금 다운을 시켜놨거든요. 이따가 얇은 고데기로 이 부분을 삭제시키고 여기다가 인공감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를 뒤쪽으로 줘서 방향을 잡아줬고요. 이 앞머리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약 바를 건데 여기가 제일 핵심인 부분이죠. 이 부분 때문에 꽤나 디자이너분들이 애를 많이 먹는 부분이기도 해요. 머리가 많이 가늘고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 쪽에다 약을 발라놓고서 분무기를 가지고 수분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상도 방지하고요, 윤기 있게 나와요. 분자 자체가 약 바르게 되면은 이렇게 비어 있고 들어가고 비어 있는데 거기 사이사이에 수분이 채워지게 되면서 보다 좀 더 윤기, 손상이 덜 되게 나오는데, 이거를 헹구고 나서 일단 교정할 때 한번 다시 더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헹구고 나왔는데 이 헹구고 나왔을 때 나타난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마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일단 여기로 옮겨졌죠. 근데 지금 약을 발라가지고 눌려서 이 부분이 뜨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일단 아이론펌으로 뿌리를 줄 거고요. 이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으로 말렸던 것들이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말리고 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앞머리 모양도 아까 모였던 모양이랑 다르게 잡혀 있는데 이 친구들도 머리를 말리고 나오면은 다시 가운데로 몰릴 거예요. 이제 머리를 말렸고 이렇게 정말 얇은 고데기로 머리 뿌리에 대한 그 모류를 교정을 해줄 거예요. 뿌리에 볼륨을 주는 게 아니라 살짝 말릴 수 있게 들러붙지 않게 말아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들러붙으면 얼굴이 길어 보여서 이쪽에는 약간의 볼륨감을 넣을 수 있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또 이 구간은 또 이게 굴려지는 부분이에요. M자 커버를 또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에 또 컬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스루 느낌을 낼 거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C모양으로 뒤로 꺾고요. 가운데로 모이는 형태가 보이시죠? 이거를 교정하면 어떻게 되냐? 가운데는 최대한 좀 일자로 떨어지게끔 만들고요, 이쪽은 뿌리를 합쳐가지고 넘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절반까지만 형태와 뿌리만 교정해서 모양을 다 잡아주고요. 자, 이 뜸과 터치가 정말 중요한데 디자이너분들마다 이 레시피가 전부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흐름을 뒤로 뺄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요. 지금부터는 이 머리에 대한 끝쪽에 대한 컬과 입술을 피부정을 할 거예요. 탈모 머리에도 중요한 게 나눠서 했던 머리를 한 번에 다시 가져가서 틀을 한 번 더 크게 잡아주면은 안전하게 모양을 낼 수 있어요. 버티컬로 흐르면 완전하게 뒤쪽으로 주게 됩니다.
가운데로 몰릴 수 있게 윗머리를 모아놨고 앞머리 쪽은 흐름을 뒤쪽으로 잡아놨어요. 중화가 끝났어요. 7분 정도 대기했다가 헹구고 나올 건데 커트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께 탈모 컨텐츠를 하면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커트는 조금 제외를 하고요. 마지막 마무리 디자인 때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핵심 포인트가 뒷머리 감아 바꾸는 거, 그리고 앞머리 교정, 그리고 뿌리, 그리고 옆머리 교정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할 게 좀 많았는데 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봐요. 자, 우선은 다 끝났고요. 커트도 다 끝났습니다. 드라이는 안 했고요. 드라이를 하게 되면 집에 갔을 때 본인이 했던 머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망감이 크시기 때문에 안 했어요. 고객님이 관리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 미용실은요 그냥 머리에 물을 묻혀드려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샴푸를 방금 하고 나온 것처럼 연출해드리고 드라이기 제가 드릴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고객님께서 하던 대로 한번 말려보세요. 방금처럼 드라이기를 드린 이유가 아무리 미용실에서 제가 드라이를 예쁘게 해드려도 집에 갔을 때 모양이 자기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용실 이 자리 이 자체에서 드라이를 직접 받으셔서 본인 해봐야 똑같이 나온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피드백도 받고요. 형태만 보존할 수 있게 약간만 뿌려줍니다. 어지럽지 않으세요? 네.